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응용학부 가상현실 전공 이경민입니다. 저는 사실감 추정을 위한 생성 AI에서 물리적 쉐이더의 최적화 기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입니다. 1장 서론에서 연구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을 발표한 후 2장 연구 배경에서 연구의 기반이 된 배경을 발표할 것입니다. 3장에서는 기존 방법을 설명할 것이고,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5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6장 결론에서 기대 효과와 한계, 그리고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최근 생성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미지 생성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크게 많이 증가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노우라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서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놀이처럼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쉬워졌는데요. 이미지 생성이 쉬워진 만큼 악용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미 우스꽝스러운 영상에 공인의 얼굴을 합성하여서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동받는 인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 분류를 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생성 이미지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이 이미 개발되었고, 속도와 품질 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정말 잘 만든 이미지는 프로그램 또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타일겐2는 스타일 합성 등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겐 모델이기도 합니다. 본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시 굉장히 고성능의 고화질의 생성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성자는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음향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매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판별자는 본 생성자에서 생성된 것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류하는 판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이미지가 생성되고요. 스타일겐2는 다양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또 섞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해상도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스타일겐2로 생성된 이미지는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이용하여 이 스타일겐2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에서 사용하는 사전 훈련된 모델은 인셉션, VGG, 엑셉션, 레즈넷 등이 있습니다. 기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짜 이미지 분류 방식은 이미지를 분석한 후 나타나는 흔적을 활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보편적으로 이미지의 압축률을 이용하는 ELA, 즉 Error Level Analysis와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을 이렇게 공간적이나 전산적으로 분석하여서 원본 이미지로 하는 다른 양상을, 다른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이미지와 위조 이미지가 나타내는 DCT 주파수 변환 이미지입니다. 실제 이미지는 위조 이미지보다 노이즈 없이 깔끔하게 보이는 반면, 위조 이미지는 오른쪽 하단과 같이 격자 무늬가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실제 이미지와 위조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성능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위와 같은 증거를 이제 피해가도록 하는 기술을 접목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더욱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끔 합니다. 연구에서는 합성공신경망을 활용한 모델을 이용하여서 생성된 이미지, 즉 가짜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엑셉션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엑셉션 모델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보장 실험 및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에포크에 따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FFHQ, SFHQ가 있습니다. FFHQ는 실제 이미지의 데이터셋으로 사용했습니다. SFHQ는 스타일겐2로 생성된 이미지들의 데이터셋입니다. 따라서 가짜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사용했습니다. 총 데이터셋 크기는 각각 3만 장씩 하여서 6만 장으로 구성하였고, 그 구성 안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각각 15%, 75%, 10%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에포크 34에서 43 구간에서 정확도가 98%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에포크가 28을 지난 후에는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지 감지의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모델의 최종 성능을 보여드리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3,000장, 3,000장씩 하여서 6,000장이고요. 에포크는 총 50번 시행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6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실제 이미지는 총 93%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생성 이미지는 9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 이미지를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 이미지였을 때, 그 생성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에서 생성 이미지라는 대답을 내놓은 정확도가 90%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황색 선은 생성 이미지의 정확도, 그러니까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 선은 실제 이미지에 분류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결론입니다. 사전 훈련된 엑셉션을 활용하여서 스타일겐2 생성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고요. 훈련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 훈련된 모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성 모델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나 초고성능의 생성 모델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분류 모델의 구조로 학습을 하여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ELA 혹은 주파수 변환 등등 기법 혹은 노이즈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도 있고요. 히트맵 분석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석 기술과 결합하여서
성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